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eyes that never fall asleep. Someday I will leave you. 이 화장대는 제가 예전에 룸투어 할 때 살짝 소개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한 번도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큰 맘 먹고 화장대 위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진짜 요즘 제가 잘 쓰는 것들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머리를 살짝 퍼플 브라운으로 염색한 기념으로 가을의 분위기 낼 수 있게끔 메이크업도 해보려고 해요. 여기는 이렇게 제가 잘 쓰는 곱창 밴드가 하나 있고 여기는 진짜 제가 맨날 쓰는 제품들만 올라와 있거든요. 기초 중에서는 크림은 이거 리얼 베리어 크림. 근데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렸는데 요즘엔 보습 챙겨주려고 쿠우카 블렌더 이만큼 벌써 사용했어요. 보이죠? 제가 진정 토너로도 영상에서 소개했는데 이거 마몽드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맨날 발라주는 건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벌써 이만큼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미샤 콜라겐 크림인데 저녁에 듬뿍 발라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피부결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진짜 잘 쓰는 립들만 모아놓은 건데 요즘에는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거 터치인솔인데 터치인솔이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입생로랑도 있고 머지도 있고 이거는 요즘 잘 쓰는 건데 스킨푸드. 여기도 제가 잘 쓰는 제품들만 모아놨는데 요즘에는 닥터자르트의 이거 시카페어 진짜 잘 쓰고 있고요. 뭐 리얼베리어 앰플은 다 써가지고 지금 공병 상태예요. 하나 더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얘는 지금 공병이에요. 마몽드도 새로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사서 대기 중이고 요것도 요즘 진짜 괜찮아요. 닥터 디퍼런트의 안티옥시던트 세럼인데 기초 첫 단계에서 토너 다음에 발라주면 진짜 결도 좋아지고 피부가 뭔가 탄탄해지는 기분? 진짜 아껴 바르고 있어요. 이게 별로 없거든요. 좀 비싸. 이쪽을 이렇게 열면 세척을 해서 항상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브러쉬까지 깔끔하게. 반대쪽에는 제가 잘 사용을 하는 섀도우랑 블러셔, 하이라이터, 쉐이딩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거의 다 쿠션이랑 싱글 섀도우. 근데 거의 다 제가 잘 쓰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술을 마셨더니 조금 부었어요. 부은 날에는 이런 데 꾹꾹 눌러주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붓기가 좀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술 먹은 다음날 엄청 건조해지잖아요. 센텔라 트러블 토너 먼저 사용해줄게요. 제가 술을 진짜 못하고 원래 쳐다만 봐도 취하거든요. 진짜 같이 술자리에 앉아서 냄새만 맡아도 와 막 취기가 올라오는데 어제는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과음을 했어요. 무려 맥주를 마셨어요. 그것도 마셨다. 심술. 어제 심술 7도를 먹고 취해가지고 거의 만취 상태였어요. 요즘에 가을인데 마스크 쓰다 보니까 눈화장에만 집중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세미스모키 느낌으로? 근데 요즘 피부 진짜 좋죠? 피부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요즘 진짜 피부 상태 완전 최상. 요즘 진짜 피부가 무슨 일이야? 너무 좋잖아. 대박. 진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데. 진짜 무슨 일이지? 이거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인데 요즘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일단 에센스도 진짜 많이 묻어있고 촉촉하고 원래 다른 이런 엠보싱 패드는 제가 쓰면 약간 피부가 따끔따끔거리기도 했었거든요. 자극이 되어서. 진짜 얘는 좀 꾸준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진짜 잘 쓰는 토너 패드? 저 완전 추천해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딱 사용했을 때 순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뭔가 토너 패드의 순한 맛 버전? 저처럼 조금만 자극되면 붉어지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것도 없고
얘는 정말 재구매하고 싶은 제품? 아침, 저녁으로 쓱쓱 닦아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결도 확실히 좀 정리가 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 앰플 이거예요. 얘 진짜 제가 다 써가지고 안에가 공병이거든요? 지금 마지막까지 끌어당겨서 쓰고 있어요. 이거 크림 앰플 하나만 발라도 진짜 쫀득쫀득해지고 촉촉해져서 제가 기초 케어 가볍게 할 때나 바깥에 안 나갈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얘만 발라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진짜 건조하지도 않고 완전 좋아요. 이거 진짜 제가 다 탈탈 다 썼어요. 진짜 괜찮아요. 처음 이 브랜드 알게 된 뒤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영상에서 엄청 꾸준히 보여드렸을 거예요. 광고도 아닌데 좀 셀프 광고하고 싶은 앰플? 진짜 속건조 심하신 분들 진짜 딱 한 번만 써보세요. 완전 괜찮아요. 얘는 진짜 완전 쫀쫀. 그리고 이거 미샵 아텔로 콜라겐 파워 플럼핑 크림. 얘는 엄청 많이 써가지고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이게 제가 진짜 화장대 위에서 메이크업을 하니까 잘 쓰는 거를 많이 보여주네. 얘는 제가 주로 나이트 케어로 쓰는데 요즘에는 좀 건조하기도 하고 피부 탄력도 좀 채워주고 싶어서 아침에도 간간이 쓰고 있어요. 아침에는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조금 밀려서 저녁에 바르는 거 추천해요. 제가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가끔 일반인 분들도 만나서 메이크업을 해드리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날에 메이크업을 받으시다 보니까 보통은 아침에 팩을 많이 해주거나 아침에 보습크림이나 영양크림을 많이 발라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미리 일반인 분들한테 메이크업을 해드릴 일이 있으면 전날 저녁에 듬뿍듬뿍 바르고 팩도 그날 왕창 올려주라고, 그리고 중요한 날 아침에는 최대한 수분 위주로만 가볍게 올려달라고 해요. 당일날 아침에 너무 영양감이 많으면 피부가 너무 채워져 있으니까 파데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좀 토해내거든요. 저는 아침 스킨케어 할 때는 정말 가볍게 해주는 편이고 저녁에 미친 듯이 고보습으로 왕창 채워줘요. 그래서 나이트 케어를 엄청 신경 써주는 편이고, 최근에는 제가 피부가 엄청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나이트 케어의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아침에는 가볍고 순하게, 저녁에는 고보습으로 영양을 그냥 탈탈탈탈 다 때려 넣는 건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진짜 포인트. 지금 제가 나이트 케어 루틴 이런 영상을 안 찍어본 것 같아서 진짜 찍어봐야 되겠어. 내 피부가 좋아진 비결은 사실 저녁인데 너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는 영상은 아침에 찍으니까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롬앤 클리어 커버 쿠션 내추럴이에요. 이번에 롬앤에서 한복 에디션으로 출시를 한 쿠션인데 패키지부터가 너무 고급스럽고 보랏빛이 오늘 제 의상이랑 뭔가 찰떡인 것 같아가지고 사용을 해줄 거예요. 얘는 오늘 제가 처음 써보는 거라서 같이 사용감 얘기하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롬앤이 항상 요철이나 모공을 잘 가려주는 쿠션으로 유명하기도 했었고 저도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한테도 그냥 무난하게 잘 맞는 편이긴 했었어요. 제가 기초는 엄청 예민한 편인데 파데나 베이스류는 그냥 항상 다 무난하게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대신 기존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마스크 묻어남이 조금 있는 편이었거든요. 묻어남이나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유분감이 올라오는 걸 제외하고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데? 광이 진짜 너무 예쁜데? 제가 기초 케어를 조금 보습 있게 해놔서 잘 먹은 걸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커버력이나 톤 잡아주는 거는 마음에 들어요. 오늘 일부러 쿠션 좀 소량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유분기 묻어나니까 파우더는 꼭 해줘야 되겠죠? 제가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저 탈색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셀프 염색을 하고 망한 거예요. 나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셀프 염색이 망해가지고 너무 카키 초록빛으로 계속 빛이 돌아서 제가 바로 어제 또 톤다운을 했어요. 진짜 너무 머리 괴롭히는 것 같아서 이제 진짜 그만 괴롭히려고요. 이제 더 이상 괴롭히면 얘네들 다 끊어지고 탈모 생길 것 같고 난리 날 것 같아서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퍼플기가 도는 브라운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빠진다고 해서 아주 마음에 들어. 아이브로우는 음영 먼저 잡아줄게요. 요즘 잘 쓰는 건데 릴리바이레드의 쉐이드 잇이에요. 약간 카키 컬러? 제가 요즘에는 눈썹 앞머리는 엄청 연하게 빼주고 뒤에 부분만 살짝 진하게 음영 주는 걸 하고 있는데 좀 인상이 더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피카소의 777번 브러쉬인데 이렇게 총알 브러쉬나 동글동글하게 생긴 브러쉬로 눈 앞머리를 둥글려주면서 음영을 살짝만 넣어주는 거예요. 눈썹 뒷부분은 브러쉬를 눕혀서 꾹꾹꾹꾹 눌러주고 여기가 일단 기본 베이스 작업. 이제 눈썹 뒷부분에만 브로우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때 눈썹 중앙을 기준으로 눈썹 뒷부분에만 여러 번 터치해서 눈썹을 선명하게 잡아주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 에보니 펜슬로 조금 더 눈썹결 진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만 채워줘도 눈썹이 훨씬 더 좀 뚜렷해 보이는 느낌이죠? 이렇게 요즘에 앞에는 살짝 흐리게 뒤에만 좀 각 잡아주는 눈썹을 해주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삐아의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종합 열매 세트. 이거 이번 신상으로 나온 것 같아서 삐아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얘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약간은 버건디 느낌으로 해볼 것 같은데 컬러는 조합이 완전 아랑 스타일. 지금 사용하는 색상은 무화과 색상이에요. 눈두덩이 위까지 좀 넓게 발라줄게요. 또 아랑 하면 약간 이런 무화과 색상인데 너무 예쁘다. 제가 최근에 애교살 강조해서 뒤트임이랑 밑트임 하는 메이크업을 자주 보여드렸는데 이제 약간 그거에 조금 더 매운맛 버전? 매운맛 버전 느낌으로 버건디 같은 무화과 느낌의 메이크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뭔가 나 어른이다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느낌 아시죠? 약간 고혹고혹하고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눈 아래까지 같은 무화과 컬러로 음영 다 깔아줬고요. 홍옥이라는 색상이에요. 진짜 컬러 조합이 진짜 내 스타일이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저처럼 속상이나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에 걸치게끔 섀도우를 발라주는 거예요. 눈을 내렸을 때는 은은하게 음영을 잡아주고 눈을 떴을 때는 조금 섀도우가 살짝 걸칠 수 있을 정도로만. 붉은색 컬러는 이런 일반 브라운 색상보다 조금 더 뭉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눈 끝에는 살짝 손으로 블렌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브라운 색상은 제 피부톤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블렌딩이 조금 덜 돼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붉은 색상이 좀 사용하기 어려운 게 조금만 뭉쳐도 티가 진짜 잘 나요. 그래서 붉은색 컬러가 좀 쓰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블렌딩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눈꼬리 쪽은 그냥 손으로 살살살살 펴서 블렌딩 해줘도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저도 자주 하는 방법이라서 손끝을 이용해서 살짝살짝 음영 풀어줄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진짜 얇고 긴 애교살을 오늘 만들어줄 거예요. 인위적으로. 저는 웃으면 이렇게 애교살이 좀 두껍고 빵실빵실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 색상에 있는 알밤 컬러 같이 밝은 베이지를 이런 브러쉬에다가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브로우 브러쉬예요. 포인트는 이런 아이브로우 브러쉬 있죠? 사선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이걸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눈 앞머리에서 이런 사선 브러쉬로 이렇게 음영을 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브러쉬는 추천을 안 하는 게 다른 브러쉬들은 모 자체가 살짝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얇고 선명하게 모양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특히 모가 짧고 탄력이 좋은 애를 사용해야 돼요. 아이돌에서 트와이스의 쯔위씨 보면 애교살이 얇고 선명하게 모양이 쫙 이쁘게 잡혀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이렇게 얇은 사선 브러쉬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눈 아래 애교살이 하이라이트가 얇게 들어가 있는데 어색하지도 않죠? 그리고 뭔가 눈에 볼륨감이 확실히 살아난 느낌?
제가 아까 눈썹 그릴 때 사용했었던 건데 눈 앞머리에서부터 슥 지나가줄게요. 여기는 수박씨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저는 눈꼬리가 살짝 처져 있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올려서 음영을 잡아줄 거라 내 눈 모양이 끝나는 끝 지점보다 조금 더 위에서 일자로 쭉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언더에도 음영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 밑에를 좀 더 트여줘야 되니까 눈동자 중심에서부터 뒤에까지 살짝 뒤트임을 해놓은 상태에서 음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브러쉬를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양이 거의 안 남게끔 남겨준 다음에 눈 끝쪽에서부터 제가 아까 그림자를 넣었었던 애교살 그림자까지 연결을 살짝 시켜주는 거예요. 음영을 많이 줬기 때문에 눈 뒤에 애교살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저 처음에 메이크업 배우고 연습할 때 화장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양한 메이크업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항상 외출하고 집에 들어가서 화장을 지우기 전에 어차피 지울 거니까 그 위에다가 화장을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뷰러도 다시 연습도 해보고 했는데 확실히 좀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지베르니 밀착 브러쉬 라이너의 블랙 브라운이에요. 요즘에도 잘 써주고 있는데 얇게 라인 빼주기에 좋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잘 쓰는 건데 릴리바이레드의 더스티 시더. 더스티 시더로 점막 가까이에 라인 한 번 더 그려서 좀 또렷해 보이게 음영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이 뷰러 디어달리아 뷰러인데 저 요즘에 진짜 잘 쓰거든요. 얘가 제가 써봤던 뷰러 중에서 진짜 추천. 완전 괜찮아요. 주변에 같이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디어달리아 뷰러 진짜 괜찮아 라고 몇 번 듣기는 했었거든요. 이 눈매 굴곡이 저처럼 약간 좀 밋밋한 좀 평평하신 분들한테 너무 잘 맞는 이 굴곡 진짜 추천해요.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스카라는 이거 샤넬 마스카라. 제가 올 초에 게리뷰티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서 너무 만족스럽게 테스트했던 제품이라 게리뷰티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구매를 한 건데 이 가운데 솔이 실리콘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뭉침이 확실히 적은 것 같고 똥이 잘 안 묻어. 이게 확실히 실리콘이라서 그런지 그 마스카라 똥 뭉치는 게 안 보여서 좋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마스카라 힘을 주고 싶은 날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괜찮아요. 제가 눈이 좀 작은 편이라서 직경이 큰 걸 잘 못 끼는데 얘는 직경도 딱 잘 맞고 눈매가 부담스럽지 않게 좀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애라서 좀 잘 쓰고 있어요. 이쁘죠? 쉐이딩은 이거. 페리페라 아몬드 브라운. 오늘 헤라의 팡파스랑 요거 터치인솔의 핑크베리 두 개를 섞어 발랐는데 요즘 제가 잘 쓰는 꿀조합이거든요. 팡파스로 살짝 눌러주고 이 핑크베리는 약간 쿨한 느낌이 살짝 돌아요. 살짝 그라데이션 립처럼 연출을 해줬고 이거 터치인솔이 진짜 지속력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루 종일 립 수정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eyes that never fall asleep. 짠! 오늘 이렇게 웜톤이 쿨톤인 척 해보는 메이크업을 찍어봤어요. 웜쿨 상관없이 제가 요즘 잘 쓰는 꿀조합으로 메이크업을 해봤으니까요. 오늘 꿀조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 요즘에 급 추워졌잖아요. 감기 조심하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